단연 이윤재 의원이 화제입니다. 영상 보겠습니다.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앉으려는데 박대출 의원 앞에 정말 최후의 보루로 이윤재 의원이 바로 저 장면인데 이러면서 문희상 의장을 이렇게 좀 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윤재 의원이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리를 칩니다. 그러면서 119에 실려갔습니다.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오늘도 뭐 저는 많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늘 법사위 나와서 카랑카랑하게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 추미애 장관 후보자 추궁하고 잘 하시더라고요. 저 장면은 좀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. 해설 좀 해주세요. 제가 해설했다가 이윤재 의원한테 혼납니다. 이윤재 의원이 국민들이 다 보면 알잖아요.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왜 의안과인 거예요? 법안 팩스로 오는 거 그거 찢어버렸다는 혐의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하면 제일 불안한 의원님 중에 한 분이에요. 저한테 그런 문제도 또 상의하고 했어요. 그런데 과거에도 성격이 적극적인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. 뭐 좋게 생각해야지. 그거 지금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. 알겠습니다. 총선 전에 말 나온 김에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돼서 여야 정치인들을 조사할 것 같습니까? 지금도 물론 수사는 하고 있는데. 당연히 해야죠. 아니, 기소할 오늘, 것 같습니까? 당연히 해야죠. 해야죠 말고 할 것 같습니까?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.